대전시가 자치구별 백신 접종센터 후보지를 선정하고 현장 평가에 나서는 등 백신 접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시는 병의원에 대한 위탁 의료기관 선정도 빠르게 맞춰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.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.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. 굉장히 불안해요. 그냥 언제 나올란가 지금 맨날 걱정을 하고 있어도 동인들이라 지금 언능 빨리 했으면 좋겠어. 지금 뭐 암도 경로당도 못 가고 암도 못 가고 집에서만 막 있어가지고 막 우울해요. 학부모들은 자녀가 비대면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코로나가 너무 오래 되어서 빨리 백신 접종이 되어가지고 애들이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요. 대전시가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출범하고 예방접종센터 지정을 논의했습니다. 총 10곳의 예방접종센터 후보지 중 자치구별로 한 곳, 많게는 두 곳씩 선정할 계획입니다. 후보지는 동구국민체육센터와 중구충남대병원, 서구도솔다목적체육관, 유성구 월드컵경기장,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등입니다. 접종센터는 체육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큰 체육관에서 많은 의사분들이나 의료진도 있는 상태에서 예진도 하고 접종을 하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지역 병의원 480곳도 위탁 의료기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. 시는 이 중 백신 접종 경험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할 방침입니다. 극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와 모더나는 예방접종센터에서, 상온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진행됩니다. 시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시민 우려를 고려해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 백신이 좀 더 짧은 기간에 개발이 되었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검증을 했고 임상시험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생각하시고 접종을 해주시고요. 또 만약 하나 또 이상 반응이 발생하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에 대한 보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. 1분기 내 의료기관 종사자가 접종을 마치고 2분기부터 62세 이상 노인과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접종이 진행됩니다. 일반 시민들은 이르면 7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. 백신 접종 대상 대전 시민은 총 123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. 시는 우선 접종 대상자 69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친 뒤 일반 시민까지 접종을 빠르게 확대할 계획입니다. CNB 뉴스 김경호입니다.